귀신이 산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집을 지키려는 인간과 귀신의 유쾌한 전쟁이 치러지는 주택 분쟁 코미디 영화였는데요. 당신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실제 귀신이 산다는 내용의 제보가 고스트 스팟으로 도착했습니다. 제작진은 믿기 힘들지만 가족이 직접 경험한 이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야. 사과는? 여기. 아이고, 이게 뭐야, 아깝게. 거기서 뭐해? 언니,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요. 응, 들어가자. 네. 아이고, 무거워.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악몽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어머니하고 고모하고 함께 살 때 우리 가족 모두가 겪은 실제 이야기인데요. 정말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대문을 열기만 하면 마당 한가운데 어떤 여자가 소복을 입고 앉아서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네. 언니, 아니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참, 아까 마당에서 왜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 답답해. 뭐가 그렇게 이상하고 마당은 또 뭐야? 우리 마당에 웬 여자가 소복을 입고 앉아있어요. 어? 엄마도 봤어요? 그래. 나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무래도 이 집도에 문제 있나 봐요. 설마. 오빠 살았을 때부터 살았던 집이잖아요. 분명 뭔가가 있어요. 세 명의 가족 모두 소복 입은 여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언니 이리 와. 이 집에서 아버지 제사 처음으로 모시게 되는 거네요. 아버지도 절보다는 집에서 받으시는 제사밥이 훨씬 좋으실 게야. 처음으로 모시는 아버지의 제삿날이 다가오고 그날 밤 악몽에 시달리는데 그 시각 언니가 잘못 본 거예요. 물이네, 물. 아휴, 깜짝 놀랬구만. 자요.
그러네. 그리고 며칠 후 그렇게 매일 귀신에 시달리던 엄마와 광수는 급기야 집을 떠나게 되고 결국 고모 혼자 남게 되는데 금방 가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어느 게 꿈인지 어느 게 행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귀신은 우리를 그 집에서 쫓아내는 게 목적인 것 같았거든요. 얼마 있다가 우리 가족은 못 버티고 나왔는데요. 고모는 혼자 그 집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네. 매일 계속되는 귀신과의 치열한 싸움. 귀분씨에게 집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아이고 배. 어이구 머리야. 아유 이놈의 가라 마셔도 시원찮을 이놈의 귀신 때문에 아주 산 사람이 죽겄네. 산 사람이 죽겄어. 아이고 머리야. 나무 관세음보살. 아니 스님께서 무슨 일로? 제가 이 집을 한번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뭔가 범상치 않은 집의 기운을 느끼는 떠돌이 스님. 이 집에 제삿날이 다가오는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스님께서. 이 집에서 그 제사를 계속 모시려면 이번 제사는 좀 빨리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날 제사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긴 하지요. 하지만 이번 제사는 좀 빨리 지내시고 돌아가신 분의 물건 하나를 마당에 놔두면
집안이 좀 평안해질 겁니다. 네? 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후련히 사라져버리는데. 그건 안 돼요.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야지. 미리 땡겨서 지내는 게 어딨어요. 안 돼요. 네, 고모. 그건 좀 그래요. 그런가? 난 스님 한 말이 하도 마음에 걸려서. 알았어. 내일 모레 제사상 차릴 거 장 봐올게요. 그래요, 언니. 잘 가. 네, 잘 지내요. 예. 네. 내일 모레 봐요, 언니. 예. 네. 네. 귀신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괴로워서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모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며칠 후 드디어 아버지의 제삿날. 아이고. 오늘은 어째 조용하네요. 뭐가요? 아, 귀신이요. 아우, 고모는 어떻게 지냈어요? 하루도 못 살겠던데. 에휴, 말로 다 못해요. 드디어 다음 달이면 우리 결혼이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이렇게 좋아? 그때 말까지 다 잡아놓고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에. 그럼 이 집에서 아버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가 보다. 에휴.
그날 밤. 돌아가신 분의 물건 하나를 마당에 놔두면 집안이 좀 평안해질 겁니다. 부디 좋은 데로 가세요. 그날 이후 그렇게 영우는 그 집을 떠났다고 한다. 기자기실을 기다리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던 거죠. 돌아가신 걸 몰랐나봐요. 그 집이 예전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제사가 지나고 스님 말대로 지팡이 같은 나무 기둥을 딱 세워놓으니까 그 후로부터는 정말 잠잠해졌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소름 끼치도록 보고 겪은 거니까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죽어서도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왔다는 그 영혼. 믿기 힘들지만 분명 제보자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고스트스팟을 사랑하는 애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이런 기이한 일들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고스트스팟은 앞으로도 이런 기이한 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혼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간, 고스트스팟.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